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들여다나 보고 가자고요. 아, 알았어. 들어보래. 어, 저 가게집 있네. 저기서 물어보자고. 안녕하세요. 저 말씀 좀 물을게요. 그러세요. 저 이 근방에요. 그 저 건설회사 숙소가 있다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? 건설회사 누구요? 다들 아파트로 들어가고 지금 장기사밖에 없는데. 예, 바로 그 장기사 찾아요. 제가 누나예요. 아, 저기 저 집이에요. 저 집 3층. 아유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여기, 마누라가 안 보이더니 누나가 오네. 부부 싸 했나? 집에 없나 본데? 잠깐만 있어봐. 야, 뭐예요, 뭐? 짜잔! 아이고, 깨끗하네? 어, 정말 깨끗한데, 어? 야, 이거 신방 같은데, 꽃도 있고, 어? 이제 뭐 쉬지 들긴 했지만. 총각 냄새 전혀 안 나네, 뭐. 아이고, 아이고, 다리야. 나가요. 아, 처남이 생각보다 말이야 영 깔끔하네. 엄마, 태주 여자 있어. 무슨 소리야? 여자 있어. 틀림없어. 내가 김서방이랑 대전으로 미수금 받으러 갔다 들러갔거든? 근데 글쎄, 그 동네에서는 다 장가 간 줄 알더라고, 우리 태주. 아, 얘가 지금,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우리만 까마득히 몰랐어. 쟤 어떤 여자가 섹시야 그러면서 주말마다 드나들었대. 어떤 여자가? 확실해? 오, 장가 안 갔다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아주 기겁을 해. 아, 누구야, 그 여자가? 모르지. 예쁘게 생긴 여자라는데. 주말마다 차까지 끌고 내려와서 놀다 갔나 봐. 가게 여자가 그래. 장기사 색시가 옥색 차 끌고 주말마다 내려와서 자고 갔다고. 이거 오빠 거지? 그걸 왜 네가 갖고 있어? 어디서 났어? 주웠어. 어디서? 어? 자동차에서. 무슨 자동차? 16번지 언니네 차에서. 엄마, 태주 쟤 이상한 애잖아, 그치? 아니 그런 여자 있는 애가 왜 또 서른 보고 다닌대, 엄마? 어머, 큰일 났다. 쟤 혹시 술집 여자 아닐까? 나 아무 소리 말고 입 다물어. 왜요? 뭐 집히는 데 있어? 아니야, 내가 뭐 더 알아보고 나서 말할 거니까 너 아무 소리 말고 입 다물고 있어. 알았어? 알았어요. 완전히 제 은큼해. 놀랬어, 엄마. 태희야, 너 엄마 좀 보자. 왜, 엄마? 엄마, 왜? 저, 태희야, 오빠 이름표 그거 너 어디서 주웠다고 했니? 말해봐.
차에서 무슨 차? 16번지 언니 차에서 주웠다 그랬니? 왜 울어? 아니, 넌 아무런 거 아닌데 왜 울어 얘가? 태희야! 오빠 불쌍하잖아. 알았어. 아, 그만해. 가냐 너? 에? 그래 어서 장가 가거라. 우리 장손 우리 태주 어서 장가 들어라. 그래서 바삐바삐 유자 생녀해서 그것들 도담도담 크는 거 내가 봐야 할 건데. 야 우리 할머니 문장 나오시는 거 보니까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. 어 엄마 오늘도 그 여자 만나니? 유치원 선생? 글쎄요. 만나볼까 말까 합니다. 난 나하고 얘기 좀 하자.